MVP 발표하겠습니다. 자, 수암고와의 1차전 MVP는 야구란 스포츠에서 예수를 봤습니다. 아, 유경 맞네. 투수 유경 선수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유희가 아, 좀 아쉽네. 어머니! 아, 축하한다. 아, 축하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박용택 선수 바로 풀어버리는데. 야, 박용택 선수 바로 풀어버리는데. 열 받았다. 에이. 뭐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죠. 제가 MVP. 예. 1회 때도 받을 수 있었는데 수창이 형과 피디님의 그런 돈독한 관계 때문에 수창이 형이 받았는데. 야, 잘 던졌다구나. 아, 일단 기분 좋고요. 오늘 또 열심히 또 던졌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준호가 저보다 후배인데 오늘 준호를 믿고 던졌거든요. 이 영광을 준호 포수한테 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각도 못한 3연승입니다. 아, 못 하셨어요? 생각을 못 하셨다고요? 못 했잖아요. 저는 사실 팀이 모이기 전에는 못 했지만 경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강해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3연승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연승 자신 있나요? 아, 다음 선발에 심수창 선수가. 아니. 진짜 믿는다고요. 아, 믿는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충암고가 아닙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경기가 있는 날에 고교 전국대회 경기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대 하고 난 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2차전 하고. 아, 언제든지. 네. 다음 상대는 대학교입니다. 수창이 인상 썩어붙다. 큰일 났다. 다음 상대는 동의대학교입니다. 동의대학교입니다. 무슨 일이고? 언니는 어디로? 야, 윤준아, 너 거기서 뛰는 거 아니지? 아예 안 되지. 다음 경기는 동의대랑 진행할 거고 윤준호 선수는 원래 소속팀인 동의대학교 선수로 뛸 겁니다.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팀 에이스인데. 그건 아니지. 이건 안 되지. 아니지, 우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안 돼. 홍구 있잖아요. 안 돼. 본인도 안 된대.